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오늘은요. 네, 예쁘리님 어서 오세요. 오희정님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게 마침 밖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날씨는 약간 추워요. 네. 그래갖고 갈비지 말라고요. 네. 준비했어요. 갈비를 여기다가 좀 약 쪄갖고. 저 불에다가 안 익을까봐요. 일단 여기다 조금 쪄갖고 저기다가 구울라고요. 네, 불판에다가 구워 먹으려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비 안 와요. 예, 나이블님 어서오세요. 예, 지아은하님 어서오세요. 보이죠?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어서오세요. 예, 지금 비 안 와요, 여기는. 예. 예, 근데 날씨는 추워요. 예, 날씨는 조금 쌀쌀해요. 예. 꺼져가게. 이거 여기다 좀 얹어도 되지? 응. 얹어놓고. 응. 비 뺀다, 내가. 어. 그럼 여기다가 일단, 후라이팬에다가 그, 이제 구워가지고. 어, 여기다 이제 덜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덜어가지고 살짝 이제 구워 좀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응? 크고. 어? 어, 아 이제 한번 봐.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커요. 예, 거기서 크게 굽는다 크게 준 거야. 예. 자기가 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만 구워가지고 한번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갈비를 이제 구우려고 이렇게 넓게 썰었거든요. 무슨 맛? 이거 국물은 부으면 안 되잖아. 아니, 보도 돼. 왜 안 돼? 잠깐만. 국물 보도 돼. 국물도 또 먹고. 안 그러면 타지요.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우리 영아님 어떠세요? 어? 잘라? 예. 그거 찌개 갖고 왔잖아요. 찌개가 없는데? 아까 또 하나 안 갖고 왔어. 어. 이거 잘리세요. 예,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어이구, 어, 조심해, 조심해. 얼굴이 조심해, 괜찮아? 얼굴에 튀었어요, 내가 먹고 잘라가지고. 무조건 우아스럽게 그렇게 잘리지 않고요. 스무스하게 뭐든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아까 짜는데 얼굴에 튀어가지고, 집사람 얼굴에 튀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스무스하게. LA 갈비 느낌이라고요. 그렇게 잘라줬다 하더라고요. 네, 맞다.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그렇게 잘라줬다 하더라고요. 예. LA 갈비식으로 아까 예. 그 정육점에서 정육점 사장님이 LA 갈비식으로 이게 잘라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 거는 안 잘라도 안 잘라도 된다고요. 불 좀 낮춰요. 예? 응. 불 좀 낮춰. 어, 맛있겠다. 잠깐만. 응. 자, 한번 맛봐. 맛있네. 이거 덜어 먹을 그릇도 몇 개 가져와야겠다. 내가 가져올게. 저기 하고 있어, 내가 가져올게. 응? 떠는 동안에 내가. 자기 그릇에 뭘 가져오는지 모르니까 내가 가져올게. 응. 내가 떨게. 응, 됐어. 응. 저기는 앉아놔, 지금. 응. 내가 구울게. 내가 구울게. 응. 갈비 안 뜯어서 그분의 자기가 치아가 좋으니까 먹어. 어. 반만 안 잘리든 반만 잘라보자. 안 되겠다. 어, 그런 거는 안 되겠어. 자기야, 응? 그거 있잖아. 응. 저쪽으로 너도 치우고, 거기 저 앞에다 놓고 먹어. 네, 아이고, 예,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좀, 색깔이 그래도, 됐다. 잘 됐는데. 진짜, 뭐야. 이거 조그만한 거 안 갖고 왔어, 자기가. 안 갖고 왔는데? 이상한 거, 그냥 갖고 왔어. 빨리 먹어봐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번 꾼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국물 좀 넣어야 돼. 그거 파. 살짝. 이 국물 좀 넣어. 이건 다 됐어. 꺼도 될 것 같은데. 국물 좀 넣어. 국물? 이렇게 말고, 그걸 낮춰놔야 돼. 새하루. 이거는 고기 군 거네. 그리고 국물도 좀 떠먹고, 그래라고. 따박따박하게. 네, 아이고, 양성자님, 고맙습니다. 그래. 아유, 갈비, 맛있어요, 진짜. 네, 아이고, 수자리님의 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갈비뼈 버리면 되잖아. 여기다 뼈? 그럼 되겠다. 천천히 먹어. 걷어놓고 김치. 천천히 먹어. 난 여기다 먹으면 돼. 이거 꺼도 될 것 같아. 새하루 낮춰 자기야. 끄지 말고. 새하루 낮췄어. 끄지 말고. 새하루 낮춰. 이 국물 좀 넣으면 돼. 네. 오늘 저 간이 딱 맞아요. 그냥 유행어가 되겠다. 간이 딱 맞아요. 고기 우리 집사람이 고기 재는 걸 잘하거든요.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좀 맛있어요. 양념에 고기가 잘 먹겠습니다. 맨날 간이 맞대. 괜찮다. 익었어? 네, 고기 개는 법이요? 부드러워. 사과 갈아서 넣고 배 갈아서 넣어도 되고. 그리고 담아내기하고 생강 조금 갈아서 넣고. 기본이. 양파. 양파. 기본. 자기가 구워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 거야. 네, 또 후원 감사합니다. 밥은 여기 있어요. 예, 밥도 조금 가져왔거든요. 고기 따뜻하지 않아? 나 괜찮은데. 자기 좀 먹어봐. 괜찮겠어. 자기 고기 하나. 아니면 거짓말 그리마. 먹어. 뼈 있는 거. 내가 요새 해놨어. 내가 잘라놨어. 부드럽네. 아, 요리가 산으로 간다고요? 노들뼈. 고기가 부드럽네. 아, 네. 부드럽게. 이거 우리가 국물을 좋아하거든요. 뜨거. 그래서 모든 요리에 국물이 좀 있어요. 예.
조금 먹어. 자기 먹어. 먹었나? 그거 먹어. 응? 응. 나오지 말고 먹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차피 자기는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갈비, 아, 왜, 국물 있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국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난 요 살 좀 있는 거 조그만 하게. 그래갖고 먹었다. 자기도 좀 먹으라고. 예, 살 좀 있는 거 조금. 국물 안 짜요, 네. 국물 안 짜고 맛있어요. 국물을 좀 먹어야 되니까 심심하게. 아, 예, 나인블린, 아, 갈비 레시피 알려달라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국물도 먹고요.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더 구워야지. 응? 더 구워야지. 응, 조금만. 내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예. 내일은 뭐 먹을지, 아직은 뭐 먹을지, 글쎄 모르겠어요. 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먹겠는데, 자기. 내가 먹겠네. 아, 국물에다가,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또 맛있지. 이거면 될 것 같아, 자기. 맞죠? 자기 이제 앉아서 먹어. 자기 안 먹고. 내가 좀 구울게. 자기 먹어. 아유,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서머님. 제가 이제 옆에서 구우려고 그랬거든요. 집사람 먹고 내가 구운다 그러니까는 그냥 먹으라고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고맙습니다. 너 국물 좀 잡자. 응? 응. 국물 좀 잡자. 네, 돼지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예. 소고기도 맛있지만은 돼지고기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안에서 먹어. 응, 다 했어. 다 했어.
아, 갈비탕이 됐다고요. 맨날 이렇게 해 먹어요. 해 먹을 때 맨날 이렇게 해 먹어. 해 먹을 때마다, 그렇지? 국물 좀 해서 먹어. 아, 마지막에 볶음밥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국물에. 아우, 뜨거. 네. 그렇게 잘 익었지? 응. 갈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갈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뭘 많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자기 먹어. 이건 안 뒤집어도 돼, 이제. 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꺼도 돼, 그러면. 응, 꺼도 돼.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암역석에다가, 살짝 데운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데워도 돼. 후식이요. 참외. 후식 참외요. 참외. 네, 참외. 네, 많이 고맙습니다. 아, 집사람 화 안 났어요. 예. 내가 안 웃으면 화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 안 하면. 크다. 어, 예, 형. 예, 고맙습니다. 배가 들어갔다고? 배가 더 나왔어요. 네. 더 나왔죠? 예, 네, 춥지는 않아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먹어요. 예. 바쁘고. 아빠는. 거기가 연마트입니다. 아. 지금 또 저녁 드시는 중이시구나.
이쪽으로는, 예, 코로나가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전에는 확진자가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은 동해 코로나가 좀 그래도 좀 잦아든 것 같지? 동해는 오늘 봤는데, 없고, 강릉 세 사람, 어디 한 사람, 어디 한 사람 합쳐서 강원도에서 다섯 사람. 그러니까 많이 줄어졌죠. 강원도 다 전부 다 다섯 명이니까. 백신은 아직 안 맞았어요. 예. 아마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 예. 아직 뭐 맞으라고 백신을 이게 맞으라고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연락도 안 오고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어, 그냥. 좀 줄어졌어. 전체 우리나라 400몇 명으로. 600 명, 500 명, 그린 때려갔어. 내가 갔다고 그래. 400 몇 명으로. 네. 오늘 내가 뉴스 봤어. 야, 국물이 진짜 맛있다, 이거, 국물도. 과일이 들어가가지고, 과일 향이 많이 나네. 아, 제 똥배요. 예, 배가 좀 나왔어요. 예. 똥배가 좀 나왔어요. 배 터지겠다고요. 예. 네, 아, 네, 바다님, 어서오세요. 둘이 많이 먹어요. 저도 이렇게 먹어요. 지금 치아 때문에 안 먹지. 근데 먹어도 이제 저는 살이 안찐 체질이라. 나 오늘 달고나는 안 해요, 오늘. 예. 아, 달고나 저번에 재밌었나 보다. 오늘 고기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은 달고나 좀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후라이팬에다가 구워가지고, 예. 후라이팬 있잖아. 자기가 조그만한 거 거기다 하면 안 돼? 어떤 거? 조그만 후라이팬에다 달고나 하면 안 돼? 커. 달고나는 국자에다가 해야 돼. 아니, 후라이팬 요만한 거에다 하면 안 돼? 너무 클것 같은데. 거기다 하면 해볼게. 커가지고, 후라이팬이 너무 커. 이게 있잖아, 양념이 맛있냐면 그거잖아. 담아내기하고 과일하고 갈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져간 게 맛있지. 배도 갈아 넣어도 돼. 근데 주로 사과를 넣지. 사과가 낫다더라. 잘 씹히는 게 있고 안 씹히는 게 있고 그래 이게 지금. 부드러운 게 있고 약간 찢은 게 있고 그래. 아이고, 지혜 은하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저희는 퇴근 후 해물찜에 소주 한잔 중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지금 퇴근해가지고, 해물찜에 이제 한잔 드시는구나. 예, 맛있게 드세요. 아유, 해물찜도 맛있지. 맛있지? 해물찜 맛있어요. 예. 집에서 밥을 또 먹으면 또 먹게. 아니,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이건 다 먹을 수 있지.
응? 이거는. 응? 응. 구워놓은 거, 이제 그만 구워도 되니까. 응. 우리 많다. 나도 많은데, 이거. 많어? 그럼 좀 응. 많어. 응. 뭐 많어? 많어. 아,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고요? 네, 밥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갈비가. 오늘 갈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어, 배가 많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배가 좀 많이 나. 배가 많이 나. 했던 전문보다 들어갔는데 뭐. 다른 거 입어서 더 평안하지 우리 집. 아, 배부러 가지고 과일 먹고 과일 드시는구나. 지금 아 여기 비 안 와요. 예,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좋아. 예, 선선하고 괜찮아요 날씨가. 예, 오늘은 주말 날씨가 괜찮아요. 포근하고. 뭐 먹으면? 응? 약간 크지. 난 괜찮은데. 예, 진순이 밥 줬어요. 예. 그 북어 삶아가지고 오늘 줬거든요. 예. 좀 전에 북어 삶아가지고 진순이 먹였어요. 예. 어저께 북어 가르쳐준 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뿌그 코 이렇게 코. 어, 크다고. 이쪽 고기가 정말 좋아. 양념이 맛있다. 양념이. 맛있다. 배가 부른데 아우 계속 들어가요. 양이 작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요. 아, 그렇죠. 장은 거의 매일 봐요. 예. 거의 장은 매일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거 이제 재료 사와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예. 네프킨 조금만 더. 네프킨? 잘 먹었다. 나도 먹어. 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